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슈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최근 달라진 결혼식 풍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결혼식을 여는 부부들 참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한 이유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김원식 평론가를 모시고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은 결혼식. 어떤 결혼식을 말하고 네. 또 이게 이제 왜 풍토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네.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데 뭐 예.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결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예. 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만의 이제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예. 사실상 두 사람을 많이 소외시켰어요. 그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결혼은 사실은 사대부의 그런 과시형 그런 결혼식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거기다 예. 약간 서양식이 결합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객이 많아야 되고요. 예. 굉장히 뻑적지근한 데서 해야 되고요. 예. 음식은 굉장히 많이 아, 차려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친구도 많이 데려와서 사진을 예. 많이 채워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도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두 사람을 정작 소외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더구나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도 가는 곳만 가기 때문에 이 30분마다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 상품처럼 찍어내듯이 결혼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결혼식이 될 수가 없고 심지어 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축의금 내고 그냥 밥 먹고 오는 경향이 많아서 맞아요. 이게 돛대기 시작인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상황이고 사진을 꼭 찍어야 돼, 이러잖아. 사진만 사진을 보고 찍고 나중에 확인하거든요. 심지어는 예.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결혼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일부러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얼굴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요. 정작 결혼식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혼식 뻔한데 뭘 봐, 그런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뻔하기 때문에 예. 획일화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럼 아 이게 우리만의 결혼식이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범주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일단 공간 측면을 봤을 때는 획일화된 그런 결혼식장에서 하지 말자. 식장에서 하지 말자. 예, 예를 들면 카페에서 할 수도 있는 오, 거거든요. 뭐 예. 야외 공간에서도 할수 있는 예. 것이고 또두 사람만의 또 이런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뭐 약간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예.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요. 또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뭐 소풍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음식은 간소하게 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이제 고른 꽃을 이제 약간 배치를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고 또 소통의 중심을 둬요. 예. 그래서 하객 수도 굉장히 적게. 예. 그러면 다 알만한 사람들 아니, 한 그런데요. 마디 시작하고. 그런데, 평론가님, 이런 네. 거는 연예인급이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결혼식을 할때 들어가는 돈들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네. 있으니까 좀 하객도 오시고, 그래서 네. 그분들의 축의금도 좀 내주시고, 네. 그래야지 이게 좀 기본적으로 돈을 맞출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은 결혼식,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스몰 스몰 웨딩, 웨딩이라고 예. 했는데 그걸 많이 대중적으로 알린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연예인들이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연예인들이. 전혀 축의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원빈 씨하고 이나영 씨하고 이제 이효리 씨하고 이렇게 이상훈 씨가 결혼할 때 예. 특히 원빈 씨하고 이나영 씨 같은 보리밭에서 했거든요. 한쪽에서 손을 우리 같은 걸어놓고. 사람들이 보리밭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진이 보리밭까지 나오겠냐? 갔으면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강원도에 가긴 맞아요. 했는데. 예. 뭐 제주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도 좀 그거를 소회를 밝혔어요. 얘기를 노력과 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긴 하더라도 오히려 이 스몰 웨딩 작은 결혼식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더 개성을 발휘해야 되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연예인을 따라가기보다는 예. 자기에게 맞는 예, 형태를 좀 맞습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아니, 그런 싶어요. 측면에서 선호되는 곳이 저도 사실은 결혼을 여기서 했었는데 교회, 성당 네, 요런 데가 사실은 작은 결혼식 하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같은 데 말고 맞습니다. 예, 이제 네, 아담하고 좀 나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성당이나 네, 교회 요런 데서 하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 작은 결혼식에 거의 뭐 원조 내지는 잘 형성돼 있는 곳은 저는 교회나 성당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곳에 따라서는 좀 너무 길어가지고 하객분들이 약간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났을 가능도 높고요. 성당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친숙한 공간에서 또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건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보다는 약간 뭐 100명 내지는 200명 쪽 안쪽으로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또 주례를 보시는 또 신부님이라든지 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든. 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주례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맞습니다.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또 네. 신도들이 축의금도 다. 조금씩 조금씩 사실 예. 축의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요. 마치 과시하듯이 수금하듯이 하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요즘은 교회나 성당도 개성이 없다. 네. 새로운 곳을 찾아보자.
이런 네.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특히 공공기관.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좋죠. 아니 시민청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서울 시민청 같은 예. 경우는 뭐 서울 시민청 한 그 예. 서울 시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예. 뭐 교통이 편리해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고 특히 뭐 교통 수단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고요. 양재 시민의 네. 숲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주 독특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 거기가 예. 커스텀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사진이 예. 잘 나올 수 있고 기가 막히게 사진 이국적인 예. 느낌을 주기 때문이고 지금 예. 봄에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얼마든지 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서울 연구원 사례도 나왔지만 예. 여기를 미리 이제 신청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런 공간들은 좀 경쟁률이 좀 약간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또 준수 사항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하객분들 초청을 하게 되면 맞아요. 수용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예. 넘어가게면 또 따로 이제 식당을 이제 마련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예. 화환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과잉되게 예.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준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요. 네. 작은 결혼식을 하려면 진짜 전체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막 사서 해야 된다랄지 뭐 예단, 혼수 네. 뭐 이런 걸 채워야 된다랄지 뭐 꼭 TV는 뭐 50인치가 돼야 된다랄지 이런 걸 먼저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결혼식 허례허식 과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예. 마찬가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때문에 사실 결혼식을 기피하는 문화도 있고요.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깨져요. 네, 그 싸움이 일어나고 깨지면 그 나눌 수도 없어요. 네, 나중에는 또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월드컵 공원 소풍 결혼식 야외에서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예. 굉장히 멋지게 하셨는데 정작 뭐 예단이라든지 그런 결혼 비용 때문에 갈등의 분란이 있고 심지어 요즘에 예. 빚을 져가지고 이제 예. 결혼 출발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결혼 전에도 뭐 학비나 이런 것 때문에 빚이 또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첫 출발을 빚을 내면서까지 예. 한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소박한 결혼식, 작은 결혼식도 그런 전반적으로 지금 세대가 그런 비용을 치러가지고 결혼식을 할 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가 좀 거품이 많이 빠져야 되고 맞습니다. 청년들, 청춘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가를 이 스몰 웨딩, 그러니까 작은 결혼식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왜 집이나 예단, 네. 혼수 이 얘기를 했냐면 집을 안에 간다 그러면 아내 쪽,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자 쪽 부모님들이 네. 굉장히 이상하게 보시고 네. 또 혼수나 예단 이런 거 안에 간다 그러면 또 남자 쪽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보시고 부모님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작은 결혼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두 사람의 결혼식, 두 사람의 예. 사랑이 아니고 뭐 가족 내지는 가문이 결혼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렇죠. 하게 되는데 특히 집 비용 같은 경우에도 좀 뭐 남자들이 많이 이제 그걸 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고 예단 같은 경우에도 뭐 사돈의 팔촌까지 어디까지는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이고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두 사람이 다른 측면 때문에 깨진다고 하는 것은 예. 근본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요. 스몰 웨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혼식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좀 필요 없는 거품이라든지 허례의식 또 본전 비용 같은 경우 예. 좀 거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신다는 통계조사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한 80% 가까이가 이제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은데 한 뭐 10% 안쪽,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5% 예. 정도밖에는 그게 실제로 시행을 못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본전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뿌려놓은 것들을 걷어야 돼. 뭐 이러시니까. 이쪽에 수금을 해야 되니까. 예. 사실 그게 적게는 뭐 한 1,000만 원 내지 많게는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예. 수천만 원 가는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가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아예 차라리 그 부모님께 뭐 이렇게 축의금으로 걸어드릴 예상 비용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악순환을 예. 누군가 한번 이제 끊어줘야 예. 이 젊은 세대, 미래 세대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스몰 웨딩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부부 중심의 결혼이라고 네. 하는 주도권이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주도권이 부부에게 있는 결혼들은 더 늘어날 추세죠. 근데 지금 현재 물밑에서는요. 결혼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예 결혼식을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있고요. 심지어는 친구나 하객을 거의 부르지 않는 경우 있고 정말 친한 친구 네. 아니면 정말 꼭 불러야 될 사람만 몇 사람만 하는 형태로 또 가고 있기도 네. 하고요.
심지어는 아예 결혼식을 안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이제 생겨나고 있고 예. 또 이제 결혼식만 신고만 하는 경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비혼식을 네. 하잖아요. 예, 비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어떤 그런 결혼을 안 해버리고 있고 신혼여행만 예. 갔다 오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울물태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흐르면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저는 경제 사회적인 구조 문화적 예. 가치로 저는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좀 비용들을 저렴하게 예, 예. 제공해주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예. 노력들을 아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결혼식은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실천까지 해주시는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재밌게 오늘날의 스몰 웨딩 짚어봤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